월미도는 바이크 타는 날이면 항상 가죠? 맨 마지막으로. 내가 보기엔 너 여자한테 질려버린 것 같아. 그건 아니야. 언제나 새로운 여자는 설레이지. 새로운 여자가 없을 뿐이고. 자, 가자. 갑시다. 오늘의 이슈 출발해 볼게요. 오랜만이네. 오늘도 설렜지만 미유 팍 식어버렸어. 충북 제천 계곡에서 물에 빠진 아들을 구하려던 40대 아버지가 숨졌다고. 여기 거기 아니야? 야, 저기 뭐 있나봐 진짜. 이게 굴절현상이라고 다 알지? 과학식한테 배웠잖아. 물 안에 있는 게 좀 더 가까이 보이는. 근데 막상 몸을 담그면 엄청 깊잖아. 그러니까 한눈 팔고 있었던 거지. 아이고, 충격 이만저만이 아니시겠다. 11살 아들이, 아이고. 평점 90점 이상 명장영어 완벽 총정리? 뭐가 이렇게 많아? 근데 다 본 영화야. 싹 다 봤네. 위대한 쇼맨 빼고 다 봤어. 나는 약간 그런 영화는 싫어해. 그 뮤지컬 같은 그런 영화도 굉장히 싫어해. 다 봤어, 나머지. 싹 다 봤다. 이미 봤다. 이미 다 봐버렸다. 시카리오 좀 있으면 3 나올 텐데. 아, 시카리오 존나 재밌어. 기대하고 있어. 위대한? 좀 있으면 나올 거야. 나도 오늘 오늘의 이슈 살짝 이제 훑어보고 있었는데 위대한 아저씨 야무지더만. 비비큐 황홀. 그 돈 주고 왜 먹었노? KFC 레시피 베껴서 맛 순하게 만든 게 황홀인데 KFC를 먹지. 비응신 이러는데. 니 마이 무라. 니 마이 무라.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 뭐야? 인구 70억명이 평균 얼굴이라고? 중국? 아, 중남 평균 외모라고 이게? 디씨 이 새끼 뭐냐 모음집. 야붕이 음료수 마시려는데 개 좋댔다. 잠깐만, 나 알림 좀 보내고 시작하자. 야붕이 음료수 마시려는데 개좋댔다. 헐, 야, 자판기 안에 쥐새끼가 들어가 있는 거야? 일마들 근데 꼬리가 좀 아쉬운 것 같아. 이 새끼들, 그러니까 쥐 혐오하는 사람들, 쥐 공포증 약간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은 일단 얘네들이 병균의 상징이기도 해. 옛날에 흑사병 알지? 역사적으로도 인간을 굉장히 많이 죽였던 그 병 중에 하나가 흑사병이었어. 근데 걔네 그 흑사병을 전염시켰던 게 이제 쥐새끼야. 근데 얘네들이 꼬리만 아니었으면 그래도 괜찮았을 텐데 말이야. 꼬리가 너무 징그럽게 생겼어, 맞지? 마우 존나 징그럽네. 이 새끼 뭐냐? 다 아는 음료들이구만. 우리가 지렁이가 돼 시벨론들 식당하는데 이 새끼 뭐냐? 뭐야?
우리도 궁금하니까 꼭 좀 물어봐줘라. 왜 저런지 이유 좀 물어봐라. 응디 개귀엽네. 피방한데 이 새끼 뭐냐? 무슨 장도리를 들고 다녀? 직원 아줌마가 청소하다가 옆자리 그 새끼 보고 무섭게 망치를 갖고 계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까불면 한 대 치게 이러더라. 1회만 끝나고 빨리 집 가야겠다. 존나 무섭네. 잘못 건드면 리얼 성수당할 듯. 어우 이 새끼 대체 뭐냐? 씨발 뭔데 센가 치유를 틀어주는 건데. 아 뒤에다가 중고거래 말실수 레전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애널 살짝 가능한가요? 애널이 아니라 애널. 그랬어요. 패드립 파는 BJ. 화요일까지는 뭐가지? 아니 다 가족 없어? 약간 블리자드 그건가? 님 코너? 님 엄어? 중국 아동 납치 수준. 똥색 상의 입은 사람이 납치범이래. 이 새끼 납치범인 거지. 총구를 머리에 들이대고 애를 뺏으려고 하는 거네. 길가에서. 뭐한 짓이야 이거. 아이들은 놀아주는 것처럼 접근하면 나를 아는 사람인가 하고 경계하지 않는다고. 오. 편의점 갤러리 근황. 좆댐 치마 입은 남자들어. 이 저 여장 하는 사람들 심리가, 그러니까 여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거야. 근데 이제 사회적인 시선, 또 가족들의 어떤 그 기대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안에 욕망만 품고 있는 거지. 그 심리에 대해서 가장 잘 나와 있는 영화 무슨 영화인 줄 알아? 하이힐이라는 영화야. 그 저기 차승원 아저씨 나오는 거. 근데 왜 항상 편의점으로 갈까 이 사람들은? 처음으로 용기 내가지고 화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장한 다음에 항상 가는 곳이 편의점이야. 그 편의점에 그 여장 그 존나 무서운 거 있었잖아. 편의점 여장 남자 레전드. 와 쉣. 무슨 옛날에 그 세균걸인가 그거 닮았네. 존나 무섭네. 크로스 드레서라는 거래. 여장 남자 이게 무슨 심리일까 대체. 그니까 무서워. 내가 여장 남자 중에 제일 무서웠던 게 그 화장실 여장 남자. 어 이 아저씨 존나 무서워. 존나 기대하네. 오우 쉣. 진짜 무섭네. 디귿디귿. 그래 어딘가 이제 좀 약간 뒤틀린 거지.
저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성소수자에 가깝다고 봐야 되려나? 작가는 싱글벙글 아주라 아주라충 정의구현 존나 쿨하게 주시면 안 돼요? 이거 좀 주세요 아재요 이거 좀 주면 안 됩니까? 이 보통 야구장에서는 쟤한테 주는 게 예인데 얘 싫어? 싫어? 안 줘 내가 주었지 않니? 꺼져 죽어도 안 주려는 모습이 보인다 와 갖다 던져버리는 거 봐 들러붙으니까 짜증나가지고 아이 문 닫아요 주면 안 됩니까 그걸 왜 던져요 하하하하 저까 일마 왜 이러노 오 기괴하다 롤데남 근황 이제 롤데남이 이제 이데남이랑 롤 합친 거죠. 예, 이제 끔찍한 혼종. 예, 우리 사회의 어떤 그 변멸구 같은 새끼들을 이제 롤데남이라고 부르는 거죠. 꿀이 뚝뚝 떨어지는 꿀보이스 여강산인과 함께한다. 시즌 9 탑 레이팅 다이아 1 100점. 이게 뭐야? 래퍼 이게 뭐야? 네? 그게 이제 돈 내고 여자랑 듀오를 하는 것이죠. 아 돈을 주고? 예, 판당 만 원이네요. 정말 비싸네요. 아니 진짜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와 하다하다 돈 내고 여자랑 롤 듀오함 한 판당 만 원 물어보니까 예약이 존나 차 있다고 함. 보통 20대 남자들이 신청한다고 함. 사이버 여친이랑 롤 디게지 이런 비행신 그걸로 코트 눈깔 모으는 거 보는 게 더 이득이다 야 이런 생각을 한 것도 어떻게 보면 참 머리만 좀 먹고 사는 세상이야 어떻게 보면은 그지 않아? 진짜 머리만 좀 우리나라에서는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온다 이 말이야 대가리 좋네 씨벌 이거 유튜버들이 나중에 한번 하면 재밌겠다 컨텐츠 되겠는데? 롤 유튜버가 이거 딱 컨텐츠 잡아갖고 하면은 조회수 잘 찍을 듯?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내가 취미가 있으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혹은 이제 이성과 여자친구와 같이 뭔가 취미를 즐기고 싶어하는 마음. 나도 그러잖아. 나도 바이크 여자친구 생기면 같이 타고 싶다 그랬잖아. 그런 것처럼 같이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 60억짜리 대회. 에서 60억짜리 담배 이게 뭐냐 게임 도타에 도타 게임 알지 이게 롤보다 더 규모가 커 규모가 크다기보단 상금이 어마어마해 롤 같은 AOS 장르인데 도타가 롤보다 훨씬 더 어려워 사실은 근데 도타에 T18 아 TI8 1등 상금이 100억 원이고 2등 상금이 40억 원이야 결승에서 패 승승 패패하고 피는 담배 씨발 60억 증발 존나 맛있겠네 나는 저걸 펴갖고 뭐 이렇게 징계위원회가 열려갖고 상금 몰수당하고 약간 그런 스토리를 생각했었는데 씨발 정말 100억 원이었는데 이제 40억 원 받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현타 오는 건가 이거 좀 제대로 설명돼 있네. 안 봐. 안 궁금해.
여동생이 운동신경을 확인한 오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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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렸다. 런닝맨 아니죠, 뭐냐? 출발 드림팀이 따로 없네. 잘하네. 김밥 천국에서 절대 호불 없는 메뉴. 스페셜 아닐까? 그렇지, 스페셜이지. 스페셜. 근데 이거는 내 돈 주고 사 먹는 거 같아. 이런 스페셜 같은 경우는 누가 사줄 때 뭐 먹을래? 그러면은 나 순두부. 난 저기 뭐 된장찌개. 난 저기 저 부대찌개. 뭐 아니면 난 저기 참치라면 두 줄에다가 참치김밥 두 줄에다가 라면 하나. 뭐 보통 이 정도 시킨단 말이야, 남자들은. 아니면 나 제육이라든지. 근데 스페셜이라고 얘기하면은 되게 싸대기가 마려워. 조금 봐줄래? 이거 싸대기 좀 마려워. 남이 사주는 김밥 나라에서 스페셜을 시킨다? 진짜 눈치 없는 새끼인 거지 뭐. 스페셜 정식이 일명 만수르 정식으로 불리는구나. 단돈 7,000원으로 맨시티를 소유한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 10대지들은 저기에 떡볶이나 라면 추가로 시킴. 아니, 나는 스페셜 별로 안 좋아해. 상남자는 단일로 시켜야지. 그럼 랄프야, 우리 김밥 나라 가면은 우리 항상 뭐 시키지? 저희 뭐 국물 하나랑 메인 하나 시키죠. 그지? 김밥 한두 줄 정도? 맞아. 네. 김밥은 무조건 먹어야 돼. 김밥 나라가 갖고 김밥 안 먹는 거는 진짜 죄악이야, 죄악. 무조건 김밥 한 두세 줄 시키고 그걸 에피타이저 하고 그 다음 이제 각자 메인을 즐기는 거지. 거기서 좀 부족하면 떡볶이 같은 거 하나 추가해주고. 남자들 국룰 아니야? 그 정도면은? 나는 김밥 중에 그거 괜찮더라. 그 저 땡초김밥이라고 알아요? 땡초김밥? 그게 맛있더라. 그러니까 멸추김밥도 있어. 멸치 볶음인데 거기다가 이제 고추를 넣어갖고 멸추. 멸추김밥 혹은 땡초김밥. 나 그게 괜찮더라고. 매워. 야추김밥 진짜 맛있지. 꿀벌 78억 마리 연쇄 실종됐다. 꿀벌이 지구에 사라지면 인류에게 남은 시간 4년밖에 없을 것이다. 왜? 인마들이 뭘 한다고? 이 쪼만한 새끼들이 뭘 할 줄 안다고 지구 수명을 결정해? 니들이 뭔데? 뭐야 이게? 벌집, 군집, 붕괴 현상. 꿀과 꽃가루를 채집하러 나간 일벌 무리가 돌아오지 않으면은 벌집에 남은 여왕벌과 애벌레가 때려 죽는 현상. 꿀벌 평균 폐사율 17.4%. 이게 뭔데? 꿀벌이 먹이를 찾아 떠난 뒤 돌아오지 못해서 애벌레와 여왕벌들이 사망한다고. 원인 불명이다. 최근 드러나고 있는. 왜? 왜지? 아니 그러니까 왜 지구가 망하냐고. 일마들이 뭘 한다고. 일마들 그냥 꽃에다가 꿀 쪽 빨아가지고 그냥 뭐 자기네 그 꿀벌 뭐 이렇게 벌집에다가 이렇게 바르고 그러는 거 아니야? 꽃? 연쇄작용이라고? 생태계가 파괴돼? 진짜? 얘네들이 대단한 생태계 피라미드의 시발점. 아 진짜? 얘네들이? 어우 난 그럼 얘네들 안 죽여야겠다. 난 보이면 죽여버리거든. 아이 죽이면 안 되겠다. 앞으로 살려야겠다. 아니 난 쏘일까봐 내가 죽여버리는 거지. 나의 방어기제로 인해서. 아니 내가 죽였다고? 아니 그래도 인간이 먼저 아니야? 아니 나 벤치에 앉아있는데 쉬벌놈들이 이렇게 하고 막 날라온단 말이야. 막 물까봐. 그럼 내가 싸대기로 팍 때려버리면
때려갖고 기절시키지. 너가 보철이랑 다른 게 뭐냐? 아 그럼 내가 쏘여야 되는 거야? 아 그냥 물어볼게. 내가 쏘여야 돼? 왜? 왜 내가 쏘여야 되는데? 벌한테? 아 꿀벌 안 쏜다고? 진짜? 어우 나 그럼 어우 나 그럼 괜히 죽였네 그동안. 쏘여서 그렇게 되신 거 아닌가요? 어 나 진짜 하면 안 되겠다. 네가 울기 돌아서 꿀 먹으러 온 거다 기웃 기웃. 어 재미없어. 꿀벌 살리고 싶으면 꿀을 사라. 수요가 있으면 악착같이 벌 살린다. 그치. 그 저기 자연인 아저씨 중에 그 저기 벌만 보면 뛰어가는 아저씨 있잖아. 목포에 하는 목포에서 하는 쇼 중에 해상쇼라 그러네. 오 이쁘다. 야 정말 이쁘다. 이야 목포에서 이런 걸 한단 말이야? 기가 막힌다. 오 홀리쉣. 오 정자탄도 날아가네. 야 이쁘다. 이쁘다. 해상쇼래 이게. 올해는 저거 하나? 한강에서 저 불꽃놀이? 그 롯데에서 뭐 한 1억 원어치인가 사갖고 불꽃놀이 한다며? 매년. 아 하나에서 하는 거야 그거를? 롯데가 아니라? 아 나 롯데인 줄 알았어. 대한민국 대만한테 곧 GDP를 따라잡힌다고? 헐 야 큰일이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존나게 심각함. 5년 사이에 무슨 일 있던 거냐. TSMC가 뭐야? 아 근데 최근에 그 저 손석희 아저씨랑 문재인 전 대통령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랑 그 저거 했더만 대 뭐 뭐라 해야 되지? 초대해 가지고 토크쇼 아니 그 토론 토론은 아니고 이제 질답 질의응답 이런 시간 가졌더만 최근에. 와 근데 방어가 이제 좆되더라. 표정도 개썼고 너무 표정이 말하고 대답하고 아 그건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 진짜 대통령만 아니면 진짜로 쌍욕 마렵더라. 죽어도 지가 잘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는 대답도 하기 싫다 그러고 뭐 하는 거야 이거 진짜로? 존나 표독스럽던데 표정? 인정을 안 하더만 끝까지 잘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검수완박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박차를 가하냐고 물어보니까는 거기에서는 대답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고 아니 그래도 한번 여쭤보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아, 존나 꼴보기 싫어. 어우 씨발 이미지가 너무 아니었어. 처음에 이미지 개좋았는데 옛날에 그 문재인 대통령 저 당선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하고 싶은 거 다 해 막 그랬잖아. 우리 문 징글징글하다 진짜. 에휴 어? 여인천하에 강수연 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고 아직까지도 의식을 못 찾고 있다고? 왜?
이날 오전에 두통 증상으로 한 차례 119에 신고했다고. 아이고. 의식이 돌아오길 바랍니다. 사실 근데 이제 심정지가 되고 나면 이제 그 뇌도 크게 다치거든. 그치. 이병헌 키에 대한 궁금증. 이번에 보니까 이병헌 아저씨 그 저 우리들의 블루스 거기 차승원 아저씨랑 김우빈 나온단 말이야. 근데 맨 오른쪽에 김우빈이랑 차승원은 이제 서 있는데 키가 존나 크잖아. 188, 187 막 이러잖아. 거의 190 다 돼가는 그 모델들 키에. 그럼 이병헌은 어디 있나 하고 봤더니 일찌감치 눈치 까고 맨 왼쪽에 가 있더라고. 그런 거 보고 나서 약간 좀 키에 대한 그게 있구나.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옆에 서겠어? 안 서지? 그렇지 않아? 그러면 이제 구력자로 돌아다니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야. 이병헌의 키 이제 프로필상에는 177. 근데 싸이랑 서 있을 때는 싸이가 170에서 172 정도 되는 싸이. 170대 초반 중반으로 추정이 된다. 비슷하니까. 공효진은 키, 프로필상 키가 172. 거기다 이제 공효진 단화를 착용하고 있는데 이병헌은 170대 중반으로 치고 올라온다. 갑자기 싸이랑 서 있을 때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프로필상 167. 이민정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 이병헌도 굽이 있는 단화를 착용했기 때문에. 프로필상 180cm인 송강호는 같이 찍은 이병헌과 비슷하게 나왔다. 참고로 정우성은 186이다. 이병헌의 키 180으로 추정. 혹시 송강호가 구라친 게 아닐까 찾아봤는데 180 초반이 오른쪽 배우가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보아. 170 후반이나 180 맞다. 근데 또 이렇게 수혜랑 서 있는 모습. 그해 여름이었나? 168인 수혜랑 큰 차이가 없음. 근데 여기서 굽신은 수혜보다 훨씬 큼. 이병헌 키는 170 초반에서 170 후반으로 추정. 류승룡 175, 이병헌 175. 근데 또 여기 아이리스 찍을 때 보니까 김영철 아저씨가 175야. 근데 김영철 아저씨보다 훨씬 작게 나와. 김우빈이랑 같이 찍었, 김우빈 강동원이랑 같이 찍었던 마스터라는 영화. 여기서는 이 187, 186 사이에 낀 병원. 키 차이로 보면은 170대 후반으로 보인다. GI죠. 맨 오른쪽에 서 있는 배우 키가 무려 196. 사진상으로 이병헌의 키는 최소 180이 넘어. 근데 이게 다 그거 아니야? 그, 각도에 비해서. 왼쪽 최지우 172. 172보다 큰 걸 보니 170 중반대로 추정이 된다. 결국 이병헌의 키는 160 후반에서 180 정도이다 라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땐 173이야. 173 정도로 보면 돼. 그 굽 뭐 깔창 깔고 뭐하고 깔창 조금 높게 깔고 거기다 이제 구두 굽이나 이런 걸로 저 때려 넣으면은 9cm 정도 높아지지 않나? 태양이 레전드긴 하지. 태양 키 120이라 그러잖아. 미친.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키에 집착을 해? 이렇게 키에 집착하는 건 남자들이 키에 집착을 많이 하더라. 레전드 배달. 와 이 미친놈이네 이거. 와 경찰 매달고 스로틀 땡기네 이 미친 새끼 이거. 야 이건 잡히면 이건 그냥 깜빵이야 이거. 끝까지 잡으려고 안 놓치고. 와 공무집행방해 특수폭력 죄가 여러가지 더 추가되는 거잖아.
와. 미쳤다 저거. 야생호랑이 사육사의 긴급한 조치. 아, 이게 위대한 아저씨네. 위대한 아저씨가 어린날 때 이제 그 위대한 아저씨가 하고 있는 그 플랫폼 있잖아. 씨다 씨. 우리 위대한 아저씨. 어. 대아이엠. 정지당한 건 아니고 그냥 이제 그 매너가 뭔 말인지 못 알았겠다. 가는 길을 막은 사람이 앞머리래. 아, 내 앞을 막은 자는 내 앞머리밖에 없다. 예. 뭐 그런 얘기야? 예. 어이, 아줌마. 맥주 있나? 맥주. 가면 씨발 컵이나 있는 팔아라. 어, 이건 좀 아니지. 아, 나 위대한 씨 참. 꺼지세요, 얼로. 아줌마, 그 문 닫았어요. 그 설치만 꺼지세요, 얼로. 꺼지세요, 씨. 정지당했구나. 눈에 보이는 행인들마다 다 시비를 걸어가지고. 야, 소신 발언이요? 이거 말고 다른 영상 하나 또 있었던 걸로 아는데. 뭐라고 검색이 하나? 오늘도 우리 은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이 형님. 어, 씨다 씨 이거네. 그 이유네. 아, 다수 잘못 힘입니다. 미안합니다.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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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대장님이 저를 비키셨어. 어이! 어이! 어, 야, 못 보겠다. 못 보겠다, 못 보겠어. 상인분이랑 엄청 쌍욕하고 싸우는 것도 나오더라고. 소신 발언하면 위대한 무조건 찾아온다.
소신발언 하라고요? 내가 대학의 MC다시 네가 한마디 해도 뭐 졸았다고? 알았어. 오빠야 졸았대? 호화가는 무서워. 제가 뭐 코멘트를 뭐 달만한 뭐 그런 제가 뭐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뭐 한 말씀 드리자면 그 앞으로 안 그러셨으면 좋겠네요. 형 졸지 마. 목포 깡패 부르면 되잖아 형 마. 소신 발언 해 주세요. 앞으로 예 그러지 마시고. 하남자트 보복도 넘어서 소신 발언 못함. 자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이지만 테코트가 컨텐츠로 쓴다고 너 제보해 줄게 한보자 태구이. 그럼 할라 했다고 바로 전해 줄게. 3일 안에 뽕비 폭파당하고 돈 다스 맹매질 당하겠네. 굿바이 윤태훈. 조만간 빌런 합방하자. 옥체 잘 보존하시고 또 이렇게 저 정신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예 방송 잘 하시면서 사셨으면 좋겠네요. 예. 꿀주먹 융대용 꿀 먹었네. 자 다음 볼게요. 오늘 개장한 레고랜드 전경. 레고랜드가 저기 했네요. 여기가 아마 저 영암이었나 어디였나. 기가 막히네. 춘천이구나. 아 근데 좀 규모가 적은 것 같은데. 약간 롯데월드 외곽 아니 에버랜드 외곽 같은 느낌. 와 존나 큰데? 뭐야? 왜 이렇게 없어 보이지? 이거 유치시키려고 말 되게 많이 나왔었잖아 예전에. 결국은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개장을 했는데 뭐 잘 모르겠다. 뭘 위한 거지 이게. 뭐지 40개 이상의 놀이기구와 놀이기구가 있구나. 154개의 객실을 갖춘 호텔들이 들어섰다. 직원 다 데려다 파티함. 레고랜드의 주 타겟은 만 2세에서 12세 이하의 어린이들. 그래 레고랜드 좀 데리고 가이소. 에버랜드 좀 그만 데려가이고. 에버랜드 너무 많아 잼민이들 진짜로다가. 에버랜드가 참 그 경관도 좋고 존나 넓고 좋은데 요런 데 좀 데리고 가이소. 갈 데가 에버랜드밖에 없어. 멀긴 하다. 아니야 용인에서 용인으로 가니까 이제 에버랜드 이제 춘천이면 나쁘지 않지. 서울 외곽 쪽에 사는 사람들 하루 정도 갔다 올만 하지. 괜찮은데 춘천이면은. 오늘자 GD.
GD가 소화하는 모든 패션들은 다 이렇게 패션 그 뭐 잡지라든지 이런 데 다 실리면서 이게 어디 제품이고 이게 뭐고 이게 뭐고 분석 존나 들어가더만. 이찬여 왜 저렇게 개입했냐? 지디 닮으려고 발광을 떠노. 여기서 아무리 까고 뭐 뒷머리가 어쩌네 운동 좀 해라 초딩문맨에 어쩌네 해도 블랙핑크의 제니랑 사귀었던 지드래곤이야. 이 지드래곤 알길 우습게 봐. 연예인들의 연예인 아니야? 아직도 사귀고 있어? 아 진짜로? 야무지네. 안 헤어졌구나. 아 난 헤어진 줄 알았어. 미국 래퍼에게 악플을 달면 생기는 일. 악플 존나 다니까 임마 빡쳐갖고 미국 래퍼가 임마 인스타 들어가갖고 와이프 계정에다가 DM 보낸 거야. 그래서 와이프가 존나게 좋아하는 거를 딱 이제 올리고 나서 와 드레이크 이 새끼 진짜 내 와이프한테 DM 했네 미친놈인가? 언제든 연락줘요 이쁜이. 멋있구만. 이게 힙합이지. 이게 힙합이지. 예. 요거 일본 와규 아니야? 와규는 이제 호주산이랑 일본산이랑 있는데 좀 야 기가 막힌다. 철판에다가 야 존나 맛있겠다. 연매출에 200억 아내랑 결혼한 대박난 배우 근황 김기방 씨죠? 예. 와이프분이 또 얼굴도 이쁘세요. 이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10년 동안 그 모태솔로였대? 아니 모태솔로는 아니고 10년 동안 이제 연애를 안 했대요 김기방 씨가. 근데 이제 그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조인성 절친이었대요. 10년 동안 솔로로 지냈는데 지인의 소개로 지금 아내와 교제 후에 결혼을 하고 미모의 아내는 연매출 200억 회사의 부대표로 친언니가 대표이고 김기방 씨는 일도 안 하고 2년 동안 쉬었는데도 시어머니 찾아주고 김기방한테는 1억 넘는 BMW 외제차를 선물로 사줬다고. 이야 야, 약간 민효린 씨 닮았다. 이거 동화잖아, 그치? 동화에 나올 법한 이야기네. 우리가 흉악스러운 소식만 보다가 진짜 이런 거 보니까 약간 현실적으로 느껴지지가 않네. 저런 커플도 있다, 저런 부부도 있다. 삼겹살 꼬치구이. 삼겹살 이렇게 두꺼운 삼겹살 요 크기로 쓱 잘라가지고 이제 직사각형에다가 이제 쓱 해가지고 이제 꼬치에 껴가지고 이렇게 마치 양꼬치 마냥 기가 막히네. 삼겹살 꼬치 괜찮다. 얼마가 적당할까? 요거 하나에 난 그래도 한 4,000원이면은 만족스러울 아닌가? 3,500원?
4,500원 정도면 괜찮을 듯? 4,000원이면 좀 에바지. 몇 개 안 들어가 있잖아.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잖아. 닭꼬치가 3,500원이라고? 그것도 그러네. 임마 물가 저도 모른다고. 뭔 개소리야. 내가 당만장을 몇 번 갔는데 개새끼들아. 동대문에서 그 파는 그 짭탱이 시장에서 파는 당만장이랑 어? 거기 말고 저 밀리오레 그 뒤편에 있는 그 저 동대문에 있는 당만장 갖고 2,500원짜리 3,000원짜리 사 먹었는데 개놈의 새끼들아. 그렇구만. 근데 난 저거 뭐 솔직히 괜찮을 것 같기는 해. 존나 맛있긴 하겠다. 잘 만들긴 했네. 컵라면 신제품. 금돼지 식당. 금돼지 식당이 유명한 식당이야? 약간 그런 건가? 그 약간 좀 그 술 팔고 그 새마을 식당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인가? 금돼지 식당. 돼지 김치찌개면. 와, 훌륭한데? 돼지고기 진짜 들어가 있다. 육수도 들어있네? 오? 야, 훌륭한데? 4,500원이라 4,500원 그래도 컵라면 가격이 4,500원이면 좀 약간 이건 하나의 요리로 봐야겠다. 컵라면이 아니라 그지? 뭐 호기심에 한 번 정도 먹을만 할 듯. 그렇지만 솔직히 4,500원이면 김밥 천국 가서 500원 더 보태서 김치찌개 먹어. 아니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내 생각에는 삼각김밥 큰 거 전보 삼각김밥 1,200원짜리 두 개 사고 왕뚜껑 하나에다가 먹는 게 개이득일 듯. 인정? 그게 훨씬 더 배부르고 훨씬 더 맛있지. 이제 돈이 조금 남는다. 그러면 이제 소시지 하나 먹고 인정? 야, 고기 몇 점 먹으려고 씨발 여기다 4,500원을 태운다고? 이 국물 맛이 뭐 얼마나 맛있길래? 난 그 정도의 뭐 대단한 맛은 나올 거라는 생각은 안 해. 뭐 드라마틱한 뭐 그런 적이는 아니라고 봐. 전보 삼김 두 개에다가 왕뚜껑 하나, 킹뚜껑 하나. 그거면은 딱이지. 제가 시험삼아 먹어보라고요? 안 먹어요. 119 허위신고 레전드. 남편이 바지에 똥 쌌는데 더러워서 못 치우겠으니까 치워달라고 신고했다. 산길 차로 가는데 앞에 도로를 사슬로 막아놨다고 빨리 와서 치워달라고 신고하고 엄마한테 전화해서 내가 아프다고 말해달라고 신고하고 KTX 포항역 도착 2분 전인데 열차 출발 못하게 막아달라고 신고하고 내가 술에 취했는데 심폐소생술 좀 해달라고 신고하고 만취 상태로 남의 집 앞에서 남편이 문을 안 열어준다고 신고하고. 네, 119 상황실입니다. 아, 일로 빨리 좀 와줘서.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무슨 일이시죠? 아따, 큰일 났단 게. 빨리 좀 와보란 게, 빨리요. 어르신? 제 남편 위치 추적 좀 해주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 남편 위치 추적 좀 해달라고요. 지금 어딘지. 남편분이 많이 위독하신가요? 아, 그게 아니라 그 새끼가 지금 저를 고속도로에 그냥 내려놓고 갔다니까요. 그 새끼 위치 추적 좀 해보라고요. 아, 선생님 위치 추적 같은 경우에는 긴급한 그런 상황. 아니, 119에서 휴대폰으로 GPS 있잖아. 그거 추적하면 되잖아. 그거 하라면 좀 해요. 저
하수구에 휴대폰이 빠졌는데요. 꺼내주면 안 될까요? 죄송하지만 긴급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출동할 수 없어요. 아, 좀 해줘요. 죄송합니다. 긴급 상황이 아니에요. 아이씨발. 아까 휴대폰 빠지가지고 제가 건지려다가 하수구에 지금 빠졌거든요. 이제 긴급 상황 맞죠? 출동 좀 해주세요. 네? 아니 휴대폰 빼려다가 지금 하수구에 빠졌다고요. 빨리 좀 와주세요. 아 예, 지금 출동하겠습니다. 현장 도착해 보니 허위신고. 와, 지금 우리 아기가 차에 치여서 다쳤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아기가요? 현재 계신 장소랑 아이의 상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기 땡땡동 사거리고요. 지금 숨은 쉬고 있는 것 같아.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빨리 출동하겠습니다. 아기는 반려견. 장난전화 이 처벌이 강화가 된다네. 허위신고 위반 횟수에 의해서 과태료 1회 100만원, 2회 150, 3회 200. 위반 횟수 변경 부과 기준이 기존 거였는데 지금은 1회 200, 2회 400, 3회 500. 세금 야무지게 세수하네 진짜로. 입마개 안 한 개, 물림사고, 불독. 아, 난 이 개 키우는 새끼들 중에 이런 새끼들 진짜 개 극혐이야. 어? 뭐 산책 간다고 연병하고 줄. 지가 컨트롤도 못할 거면서 뭐 이렇게 개한테 끌려댕기면서 이런 생활을 왜 하는 거지? 아니, 좁 해버리고 싶더라. 아니, 이것만 봐도 우리 개열 받는데, 그, 저 있잖아. 새나개인가? 어, 세상에서 나쁜 개는 없어요 해가지고 그런 데서 나오면은 좀 삐리해 보이는 주인들 있잖아, 비용신들.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엄청 큰 개를 키워. 대형견을, 어? 그 여자들은 중형견 이상을. 지가 질질 끌려다니고 컨트롤 자체를 못할 거면서 좀 삐리해 보이는 새끼들이 그러고 다니는데 좁해버리고 싶더라 진짜로. 어? 왜 그러는 걸까? 뭐 병 같아 나는. 약간 좀 특이한 병이 아닐까?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개답답하지 않아? 근데 또 감수성은 야무져. 별것도 아닌 걸 막 질질 짜고. 아우, 나 진짜 꼴보기 좋더라 그거는. 아우, 다리를 엄청 물었대. 강아지 지키려고 있는데. 와, 씨. 전에 그거 알아? 외국이었던 것 같은데 전기톱으로 강아지 반토막 내버렸잖아. 어, 걔 저기 그 뭐였더라? 불독 종류였던 것 같은데 전기톱으로 강아지 반토막 내버렸어. 어, 자기 강아지 지키려고 했었었나? 무튼 핏불 테리어. 맞아. 아니 근데 벽돌로 이런 그 영상을 보면은 여러분들 알겠지만 얘네들 벽돌로 후려쳐도 데미지가 없어. 진짜 뭐 나무 막대기 갖다가 막 쑤시고 때리고 뭐해도 이 물은 걸 놓지를 않아. 벽돌로 내리쳤는데 벽돌이 뽀개졌다니까? 그래도 계속 물고 있어. 상방에서 사커킥 날려도 정당방위. 사커킥을 때려도 걔네들이 크게 데미지가 없어. 걔 에바라 그러는데 아니야. 핏불이 진짜 무서운 애들이야. 이 실제로 못 봐서 핏불 대가리면 이만해. 대가리가 이렇다니까. 턱이 막 사각턱 이렇게 턱 힘이 무는 힘이 얼마나 센데. 얘네 핏불을 너무 무시하네.
핏불을 너무 모르는데 지금? 뭐 사커킥 지금 봐봐 채팅창 이 댓글에도 그래 사커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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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막상 핏불이 그냥 흥분해가지고 막 뛰어오면은 사커킥이 아니라 공포감에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진짜로 얘네들이 밥 얘네들 맹수야 맹수 찐따 새끼들이나 저기 사커킹 얘기하지 그 맞아주냐 걔네들이 맞았다고 쳐 그거에 한 방에 날아가서 죽을까 겁을 먹을까 더 흥분해서 더 물어뜯지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진짜 지금 강아지 얘기할 때 항상 뭐 사커킹 얘기하는 새끼들 있잖아 걔네들 특 찐따임 걔네들 특 어 멸공임 개소리 하지 마. 아니 뭘 눈을 뭐 콧구멍 파버리고 야 이 새끼야 날 물어 일로 와 일로 와 이 새끼 골빙아 이 경찰이 됐어요 이지라도 눈 쑤실 수 있을 것 같아 고통에 몸부림쳐 질질 끌려다니면서 종아리 물고 이미 너는 닿지들 못해 종아리 물잖아 핏불이 그럼 그냥 끌려간다고 이렇게 어 아무것도 못해 진짜로. 걔네들 그 물면서 어떻게 하냐? 그냥 이렇게 끄는 줄 알아? 아니야 이렇게 흔들면서 팔자로 흔들면서 끄는다니까. 어 악어는 그 뭐야 롤링 데스라 그러잖아. 악어는 한 바퀴 돌아버리잖아. 그래가지고 그 부위를 끊어버리잖아. 얘. 근데 그거 정도는 아니어도 팔자로 흔들면서 대가리 흔들면서 종아리 갖다가 이렇게 물어 뜯어버리는데 그게 가능할 것 같냐고 말도 안 돼. 성인 남자 한 명이 죽을 성인 남자 한 명이 어 붙어도 죽는다니까. 핏불 테리어 존나 무서운 맹수야 맹수. 멸치공이게 핏불. 누가 보면 이 새끼 핏불한테 5번은 저 물렸네. 아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꾸 뭐 핏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야 그 뭐냐 눈깔 한번 쑤시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잖아 지금. 야. 그 달려올 때 이렇게 맞춰가지고 사커킥 안 되면 이렇게 사가지고 그냥 사커킥 안 되면 뿡 쳐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난 그게 존나 어이가 없다는 거야. 방구석에서 씨발 뭘 해봤어야지 개새끼들이. 아유. 우리 아빠 개 잡는데 피냄새 많이 나서 개들이 주변 동물 온다 피하기 바쁨. 봐봐 이 새끼들 특이야 특. 나였으면 발로 축구공 마냥 존나 세게 쳐서 날려버렸음. 지랄. 그냥 방역으로 부르면 되는 거 아니? 근데 더 웃긴 건 여기에. 자기랑 생각이 같은 거야. 어? 그냥 핏불이고 뭐고 강아지? 인간한테 댐벼? 인간한테 개겨? 같은 류야. 얘 둘은. 리얼. 그러면 개 즉삼. 근데 어쩌라고. 내가 안 차면 다른 게 언젠간 조질 확률 존나 높은데. 이러면서 얘들은 이미 핏불을 이겼어. 저 상황을 이미 자기는 타개를 해갖고 어. 이 강아지가 나한테 먼저 덤벼들었기 때문에 내가 죽여버렸습니다. 예. 뭐 어쩌라고요. 이런 상황이야. 지금 이 새끼들은. 이미 애들은 이겼어 지금. 해외에서 리얼 핏불인가 뭐식인가 입막이 안 해갖고 어떤 개가 다리 거의 절단질적까지 직전까지 물고 안 놓치고 있는 영상이 있는데 보면은 사람들 다 괴성만 지르고 발로 안 차고 있는 거 존나 답답해서 내가 그 자리 있었다면 바로 풀파워 사커킥인데. 어후 답답해. 답답해. 저거 발로 차면 안 됨. 언제 시간 되면 너무 잔인해서 내가 못 보여줘. 어, 피 철철 나고 약간 그런 영상이라서. 형 나 아까 예고 나왔다고 한 사람인데 내 친구 친누나가 코트 형이랑 예고 동창인데 형 이야기 들어보면 여자애들하고 자주 놀았다며 진짜였구나. 야 진짜 여러분들 거짓말이 아니라 핏불 영상 한번 나중에 찾아봐. 그 핏불의 무서움은 실질적으로 맞닥뜨려 봐야 될 거야. 핏불한테 오지게 처맞았나 보네. 기웃 기웃 기웃. 아니면 케인 코르사라든지 이런 애들 대가리 존나 큰 애들 있잖아. 걸리면 뒤져.